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워커 첫 스피릿 세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피릿 세이비요. 어차피 이게 세판 안에 하면 되니까 15,000점만 따면 되겠지요. 스피릿 세이비요. 근데 어려운 게 있나? 루프 커넥터를 써야 되겠군요. 그게 없네. 루프 커넥터가 없으면 좀 까다롭긴 하지. 루프 커넥터를 넣고 싶은데. 오케이, 오케이. 15,000점만 따면 되는 거니까. 루프 커넥터를 써야 되는데 쓰질 않는 거네요. 캐스터 알림이죠. 가려가지고. 15,000점씩. 두번 하면 되는 거죠. 세 번의 기회에서 15,000점 정도 무난하지. 어려운 거 없이 뭐한 바퀴에 도는 형식으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상 어려운 게 없지요. 아닙니다. 안정성에 15,000점을 찍어야지요. 네네. 30초밖에 안 남았는데. 이게 뭐 어디 가냐? 못 캐겠는데? 갑자기 왜 날라갔어? 위험해. 뭐, 딱 15,000점 될것 같기도 하고. 9초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. 못 먹어갖고 못 깼잖아. 어쨌든 뭐 대강 한 바퀴 도는 느낌으로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10개를 먹었네요. 감사합니다. 이것이 바로 나이트워커에서 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